저 몇 개 샀는데 7,350원. 오늘도 늦은 차고 비싼 음료라도 사 마실 걸 그랬나? 과자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나? 아쉽다. 간식 사느라 밤도 안 쓰고 갔는데 지금은 퇴근이라 우산을 쓸 거예요. 제가 이거 2,000원 했잖아요. 남자친구한테 사줬는데 커플처럼 맞춰놨다가 나 혼자 쓰는 거 그냥 헤어져가지고 이거는 헤어졌어요. 아, 드디어 퇴근이다. 또 7시, 8시. 내일도 또 그렇게 퇴근해야 돼. 아유, 사람들 왜 이렇게 날카로워? 아, 정말로. 내가 먹으려고 좀 바나나맛 우유, 오렌지 주스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에 있는 거 막 함부로 뒤져. 가족들이 너무 짜증나. 초콜릿도 지 맘대로 처먹고. 먹는 거 상관없는데 양이 많아서. 저거 키캣 양이 많은데 말없이 먹는 거 짜증나고. 인형도 막 바닥에 던져두고 막 짜증나. 막 옷도 안 지워주고. 공부할 거면 얌전히 하지. 얘는 다 치워놓고 짜증나네. 아, 짜증 풀면 안 되지. 좀 이따 짬뽕 먹고 잘게요. 아휴, 평일에 피곤하다. 맨날 7시, 8시 퇴근하니까 너무 피곤하네. 내가 뭐 할래? 이제 기억도 안 난다, 이제. 아휴. 짬뽕 용기가 좀 고급스럽게 바뀌었더라고요. 제가 맨날은 아니고, 좋아하는, 자주 시켜먹는 짬뽕집인데, 이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돈 아끼는 거는 둘째치고 안 되겠더라고요. 마라탕 가지고도 안 될 정도로 짬뽕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오빠가 방을 뒤져갖고 그냥 빨리 집에 나갔으면 좋겠어.
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얘 먹고 오늘 하루를 나치게 맞춰야겠어. 행복하게 잘 맞춰야겠어. 애들이 말은 많은데 혼자 있을 때는 얘기하고 싶은데 오빠들이 있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겠네. 에휴, 젠장. 맛있게 먹을게요. 거의 다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. 근데 되게 맛있었어. 짬뽕이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좀 참았거든요. 스트레스 풀리면 먹었는데 확실히 스트레스 좀 풀리는데 맛이 생각보다 맛있어졌어. 용개만 바뀐 게 아니더라고. 그래서 1,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새우짬뽕이라 원래 7,000원 정도 하는데 돈좀 일부러 비싸게 샀더니 되게 맛있어요. 내가 바나나 우유 시켜야지. 자꾸 그리고 인형 안 되나 둬가지고 안 되겠어. 내가 이거 오늘 먹고 나 좀 남겼는데 이거 다 먹고 ASMR 찍고 인형 다 치워놓고 못 건드리게 좀 해야 돼서 자꾸 시원하고 막 지만두를 건드려 놔가지고 안 되겠어. 열받을 때 확실히 얼음이 최고다. 좀 쉬다가 영상 찍고 잘게요. 여러분 안녕.